지읒, 지읒, 기역, 삼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잔털. 시간 지났고요. 백지선 씨. 족집게. 족집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주로 잔털이나 가시 따위를 뽑는 데 쓰는 새로 만든 조그만 기구가 족집게죠. 잘 맞히셨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선택권 백지선 씨에게 드립니다. 4번 선택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기역상 기역 리을의 삼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코끼리. 상아와 관련된 말 코끼리 정답입니다. 자, 백지선 씨 두 문제 연속 맞히셨습니다. 이어서 고희영 씨에게 남은 한 문제 드립니다. 이응, 기역, 이응의 삼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나달. 알갱이. 알갱이 정답입니다. 열매나 곡식 따위의 나달이 알갱이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단어가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네 단어와 뜻까지 확인합니다. 자, 확인할 단어의 뜻은요. 새로 집을 지었거나 이사한 집에 집 구경 겸 인사로 찾아보는 일을 뜻하는 삼음절의 고유어입니다. 자, 강덕현 씨, 백지선 씨, 고희영 씨, 김정숙 씨까지 네 분 모두 200점에 도전합니다. 자, 모두 이 단어를 알고 계시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다 쓰셨으면 펜 놔주세요. 네 분 모두 200점에 도전한 이번 문제 답 확인합니다. 강덕현 씨. 네. 집 R.E. 네. 집들이 아닐까요? 집들이는 이제 초대하는 입장에서 집들이를 하면은 네. 그걸 이제 가는 사람이 좀 집 R.E.를 하러 가는 거 아닐까요? 아. 그렇게 알고 있네. 네. 초대하는 사람은 집들이. 가는 사람은 집을 알러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 집을 집 R.E. 강덕현 씨도 어서 내 집 마련을 해서 집들이를. 뭐 집들이야 뭐 맘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은 집은 있으니까요. 아. 네 분 모두 집 R이라고 써주셨고 200점에 도전했습니다. 정답 확인하죠. 네, 집 R이 맞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었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강덕현 씨에게 먼저 선택권 드립니다. 2번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시옷. 디귿, 기역의 삼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대도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희영 씨. 수도권. 수도권 정답입니다.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권이 바로 수도권이죠. 자, 이 문제는 또 고희영 씨가 점수를 획득해 가셨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백지선 씨에게 선택권 드립니다. 3번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기역, 디귿, 지읒, 미음의 사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요점. 거두절미. 거두절미 정답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간단히 말해라고 할 때 거두절미. 정말 백지선 씨 이번 문제는 문제 나오자마자 계속 맞히네요. 잘 맞히셨습니다. 현재 김정숙 씨와 백지선 씨 65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는 고희형 씨에게 선택권 드립니다. 1번 선택하겠습니다. 1번 문제. 기역, 미음, 니은의 삼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곡식. 가마니. 가마니 정답입니다.